야, 씨. 라이트웨이트. 야, 그거 한 잔 더 줘라. 야, 그거 한 잔 더 줘라. 물 때문에 저렇게 된 것 같아서. 이거 같은데? 젊은이들이 먹는 거? 이거 같아. 야, 이거 대박이다, 야. 피피엘 아니죠? 나 핫하다니까 계속 드시네. 매니저님이 챙겨주던 물이 있던데 그건 뭐예요? 아, 그 그냥 시중에 파는 비타민 음료인데. 너무 흔한 비타민 물이구나. 선배님이 이제 핫한 음료수를 하시면 좋아하셔가지고 양지물을 주면서 젊은이들이 핫한 거에 그러면 먹을 거예요. 양지물에 설탕 좀 타가지고. 네, 설탕 들어가서 팔랑기 팔랑기. 오빠 이게 끝내주는 거야. 그러면 또 맞으실 거예요. 여서 응? 운동한다고? 야, 턱걸이 받는다, 은! 야,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8! 아, 진짜? 저 진짜 힘드네. 자, 자, 두 개만 더. 아, 어, 두 개 더. 와! 아, 근데 이거 봐, 이거 봐. 좋아요. 아, 마지막! 어? 야, 이 자식들아! 어머, 어머, 리포터 공모에 응모한 248번 이석진입니다. 야, 이거 진짜 옛날 거다. 사랑의 해결사 안석이다. 안석이랑 도사님. 아, 공개 코미디 아, 하셨구나. 혼자 집중, 집중. 가슴 열고. 이렇게 운동하는 어? 게 있더라고요. 어, 오케이, 일곱. 8개야, 8개야. 7개 아니야. 오케이, 내려오고. 어? 어? 아, 이거 아,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입사 한 달 된 지석진 매니저 곽상원입니다. 아유, 풋풋하다. 애기다, 애기. 첫 직장이세요? 네, 지금 첫 사회생활 직장입니다. 많이 떨리시겠네요. 네, 엄청 떨렸는데. 완전 사회초년생이구나. 눈에 어리버리가 있어. 그래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실 게 있으세요? 일단 제가 25살인데 왜? 선배님이 이제 57세라 몇 살 차이 나는 거야? 32살 정도 차이가 우와. 나는데 저희 어머니랑 또 동갑이신데 헐! 어머니랑 동갑? 아버지네, 아버지. 아, 세대 차이가 좀 있긴 아빠 같다. 아빠 아들.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되게 고민되고 있습니다. 아. 부모님 같은 석진 선배님이랑 세대 차이를 좀 넘어서 친해지고 싶어요. 오. 어, 이 모방하고 잘 어울리네. 깜짝한데. 자, 한번 가봅시다. 네. 예, 예. 네. 여기? 여기? 네. 이건 무슨 촬영이에요? 이건 석진 선배님 유튜브 컨텐츠 촬영. 아. 무게중심 좀 앞으로 갔다가 그대로 고관절만 넣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중량 이제 추가가 됐고 이번에는 이제 60kg입니다. 오, 저거 힘들 텐데. 그 상태에서 들어 올려주시면 돼요. 나. 아, 어, 왜 이렇게 먼데를 봐, 오빠? 실례했어. 앞에 보라 그러더라. 그렇죠. 아, 허리 안 다치지 이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쭉. 오케이. 네, 가슴 열고. 아, 해볼게, 해볼게. 가슴 네. 열고. 네. 어, 쭉. 이렇게 관절. 쭉. 어, 그렇지. 오. 오. 바지도 왜 이렇게 내복 같은 걸 입으셔가지고. 나 밀었지. 네. 밀었어? 아니야, 아니야. 어, 나 왜 앞으로 갔지? 살짝 내려놓고. 네. 어. 아, 땀나네. 오, 그렇지. 아, 석진 선배님이 이제 50대가 되시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좀 낮아지신 것 같아요. 김종국 선배님은 한 8에서 9 정도 나오 이게 사람이 아니죠, 솔직히. 석진 선배님은 한 4 정도 나오셔서. 아, 정말? 두 배네, 두 배. 운동하면 좋아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운동하시는 것 같아. 80까지 가볼게요, 80. 아, 80? 네.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80kg 얘기하는 거지? 네, 80kg입니다. 와, 이거 쉽지 않은데? 야, 요거 했다고 땀나네.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 지금 매니저님이 뭘 물을 꺼냈는데요? 미안, 잠깐만. 물 한 잔만 줘. 네, 물 한 잔 드시고. 어, 타이밍에 딱 준비를 했어. 내 아빠 이런 거 같아. 이게 뭐냐, 이거? 이게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핫하다는 거. 그래? 야, 이거 보면 젊어지는 거야? 네네. 그런 것도 엄청 좋아하시네요. 핫하다니까 좋아하셔. 오, 야, 좋네. 석진 선배님이 핫하단 거는 거의 무조건 자주 드셔가지고 한 번씩 핫한 음료수 드리면 귀가 얇으니까. 예, 쇼폼 할아버지는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진짜 잘하시더라. 진짜 재밌었어. 아, 형이 갈증 확 풀어주네. 좋다고 하니까 또.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네. 팔은 걸칠 뿐. 네. 고관절만 튕겨줘. 네. 나이스. 하나,
나이스. 어머, 하나. 뭐죠? 80kg도 그냥 아까보다 더 쉽더라고요. 업. 우와. 둘. 야, 이거 좋아요. 업. 우와. 라스트 마지막 하나입니다. 업. 나이스. 야씨. 라이트웨이트. 야, 그거 한 잔 더 줘라. 야, 그거 한 잔 더 줘라. 물 때문에 저렇게 된 것 같아서. 이거 같은데? 젊은이들 먹는 거? 이거 같아. 야, 이거 대박이다, 야. 이거. PPL 아니죠? 나 핫하다니까 계속 드시네. 들어와야 될 것 같아. PPL 아니야, PPL 아니야. 어, 나 미칠 것 같아. 굉장히 강해진 느낌. 어, 막 싸우고 싶어. 아, 덤벼. 저 음료덕이다, 이거죠? 되게 신이 나요. 와, 성취감이 미쳤네. 성공행위 보셔야 돼. 와, 씨. 보셔야 돼. 와, 씨. 나쁘지 않아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단순해요. 약간 그래요. 약간 그래요. 와, 한방 치면 그냥 막. 와. 오, 막. 매니저님이 챙겨주던 물이 있던데, 그건 뭐예요? 아, 그, 그냥 시중에 파는 비타민 음료인데. 너무 흔한 비타민 물이구나. 선배님이 이제 핫한 음료수를 하시면 좋아하셔가지고, 저번에 다른 매니저분이 이제 선배님이 원하는 이제 샌드위치를 사달라고 하셨는데 오. 마침 거기가 문을 닫아서 다른 이제 시중에 파는 샌드위치를 사다 드려서 핫한 샌드위치라고 말씀드렸더니 맛있게 드시면서 나중에 또 사달라고 하셨어요. 말 붙으면 돼. 역시 맛있다! 이랬을 거예요 아마. 내가 그게 진짜 얇으신 것 같아. 양잿물을 주면서 젊은이한테 핫한 거 이러면 먹을 거예요. 양잿물에 설탕 좀 타가지고. 네, 설탕 달아서 팔랑기 팔랑기. 오빠 이게 끝내주는 거야. 그러면 막 드실 거예요. 와, 와, 되게 기분 좋지 않아요? 어, 막 확 이래서 운동을 하는구나. 네. 자, 이제 이거를 꽂으면 100kg입니다. 어, 100kg 물인데. 야, 100 너무 좀 물인데. 100kg 안 올라오던데 이게. 야, 젊은이의 음료 좀 줘봐라. 젊은이의 음료. 저게 플라시보죠, 플라시보. 되게 쉬운 형이야, 쉬운 형. 좋아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런 쇳덩어리 자식들 이거. 네. 어, 네가 인간을 이겨? 별거 아닙니다. 자식들아, 네. 어? 네가 인간을 이기니?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이겨? 네가 인간을? 집중. 들어버린다. 네. 어, 이거 어려울 텐데. 집중하시고. 와이프가 깔렸어. 네. 집중. 우리 애가 깔렸어. 들어야 산다. 오케이. 다시 한번 더. 그 음료 줘라. 음료. 젊은이 음료. 좋다니까 계속 드시는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젊은이 음료. 오줌 마렵겠다. 거기서 시작. 가슴 열고. 발 뒤꿈치에 무게중심. 어우, 저 다칠까봐. 무관절만 열어주고. 업! 업! 우와! 나이스! 우와! 와, 한다. 우와! 오, 이거 들었어, 내가? 들었어요. 100kg 드셨어요. 우와, 나 무리가 전혀 안 가, 근데. 맞죠? 기분 좋으시죠? 오, 기분 너무 좋은데? 아, 방금 뒤에서. 100kg야? 100kg야? 네. 야, 젊은이 음료 줘라. 원효 대사. 농락 농락. 예시다. 한랑귀가 너무 완전.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유명하죠.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주는 게 뭐냐면 김용만 씨가 이제 병원에 허리 디스크 때문에 입원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야 우리 심심한데 장기나 둘까 바둑. 그래서 문방구 가면 팔잖아. 네. 맞아 맞아. 야, 석진아, 너 얘긴 처음이다, 진짜. 바둑 그거 좀 사올래? 휴대용? 안 와요. 왜, 왜? 여기 한 10분이면 와야 되는데 3시간 만에 왔어요. 왜? 뭐? 어디까지 가지? 도를 아십니까? 아. 거기 끌려가서 3시간 만에 왔어요. 진짜로? 거기 가서 전화하고 왔어요. 거기도 팔랑기란 거야? 네? 절까지 하고 왔다고요? 진짜로? 하실에서 다행이다. 인상 좋으시네요. 도를 아십니까를 믿게 된 거예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아.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몰랐어. 그래서 바둑판인가 장기판을 사러 갔다가 여기다. 어떤 여자분이 쓱 지나가면서 이게 날 딱 보면서 참 잘 되실 분인데 조상의 기운이 맡고 있네요. 그런 난 아. 너무 궁금한 거야. 너무 클리셰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러면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저희 사당에 가서 같이 한번 기도 한번 들으시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어디신데요? 그랬더니 20분 거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거기서 제 차 타고 가실래요? 그런데 처음 보자. 네. 적극적이다. 태워서 아, 그 사람들이 처음이겠다 이런. 믿는 거지 그 사람. 저쪽 가서 옷을 거지. 갈아입으래. 네. 네. 가보니까 이제 한복들이 이제 딱 있더라고요. 사이즈별로. 네. 그래서 와. 제사상이 차려 입고 저랑 똑같이
오신 여자분이 한 분. 어. 네. 한복 입고 둘이 이렇게 서 있는데 둘이 느낌이 그냥... 약간 무슨 결혼식 같은데. 영혼 결혼식 같은데. 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저한테 느낌이. 느낌인데. 갔다 온 사람 처음이야. 네. 아, 나 이 경험담 처음 들어봐. 그리고 뭐 과자 이런 거 있어요. 왜냐면 거기 신이 약간 어린이 신이래요. 하는 거야? 아. 제사상에 외츠랑 꿀짱. 꿀짱. 맛있겠다. 그래서 물을 주시더라고. 물. 예, 물. 물을 근데 이거 사실 수돗물을 여기다 놨는데 기도 후에는 이게 생수로 바뀐다. 바뀐 거 어, 진짜. 드셨어요? 마셨는데 어, 오랜만에 맡아보는 수돗물. 아, 오랜만에 저 웬만하면 생수. 그분 마음 상할까 봐. 예, 물이 좋네요. 대단하시다. 너무 역대급이다 진짜. 아니 그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문방구에 한번 웃기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얘기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솔직히 네. 토커들 너무 창피해서. 너무 창피해서 한번 웃기려고 내가 이것까지 꺼내야 되나? 아 난 싫어요. 아, 야 그 물 뭐냐? 젊은 사람들한테 핫한 음료수라고. 야 이거 재구매해야겠다. 시중에 파는 비타민이래잖아요. 야, 네가 지금 98년생이라고? 네, 98년생이에요. 98이시구나. 야, 아, 98년생. 아, 내가 99년에 결혼했어. 야, 아, 진짜 아빠 버리네. 그럼 아들이네, 진짜. 몇 살이에요? 네. 2002년생. 20살? 20. 너는 꿈이 뭐냐? 저는... 약간 진짜 아들한테 아빠, 물어보듯이. 아빠, 선생님. 나 이런 거 좀 물어봐요, 원래. 어. 근데 아들 생각나셔서. 예, 네, 우리. 생각... 네, 맞아요, 맞아요. 부족함 없이 사는 아, 게 부족함 없이 네. 사는 거. 근데 그게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진다 그러더라고. 아, 응? 네. 아직은 모를 네. 나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꿈을 키울 나이지. 나도 우리 애한테 맨날 그러거든. 아, 네네네. 너 네가 행복한 일을 해라. 그걸 너의 좌부로 잡아라. 좌부로. 일이 맞으면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다 보면. 너한테도 더 큰 일, 더 큰 일, 더 큰 일이 계속. 근데 하여튼 내가 보기엔 전반적으로 오빠는 말이 많아. 아, 내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토커다, 토커야. 그러다가 어느 날 나를 이렇게 지켜보면 와,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있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평소에도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세요? 아, 네, 진짜 아버지처럼 많은 조언 해주시고 진짜 인생에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어, 많이 배웠대요. 어떤 걸 배우셨죠? 그냥 항상 인생은 쉽지만 않다. 힘든 일도 있을 거라고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사회 7년생은 힘들잖아, 매니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을 계속 해주니까 진짜 어, 큰형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렇죠. 저 새들, 야 새들 저기 보이지? 아, 네. 뭐야, 갑자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니? 어떤 거야? 새로 태어나는 것보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니? 아, 근데 너무 좋은데 또 강의가 이어집니다. 저 새는 겨울에 되게 춥겠다. 그래, 나도 인간으로 태어난 게 다행이다. 새가 되고 싶겠다. 되게 무슨 철학적인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긴 책이 없어, 심지어. 없어 그냥 아, 저 새는 춥겠다. 근데 그걸 이겨내는 게 인생이야. 아. 수많은 괴로움과 수많은 역경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인생이야. 다 아는 얘기, 다 아는 얘기. 그게 인생인데 그런 역경이 왔다고 그걸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 네. 그 넌 그러지 말라고. 근데 그게 인생이거든. 맞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니 난 너를 보기만 해도 좋구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요. 아, 좋다 이렇게. 약간 아, 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네, 해주죠. 아, 네. 아들 잘 안 듣죠, 솔직히.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몰아서 여기다 하는 거. 어, 방지턱. 네. 어, 죄송합니다. 어, 괜찮아, 괜찮아. 운전은 많이 해봤니? 운전은 이제 계속 연습 중입니다. 운전도 처음이겠네. 아, 진짜 너 이거 해서 처음 해보는 거야? 면허는 딱 20살 때 17년도에 땄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을 안 했었고? 네, 안 하고 이제 군대 갔다가. 야,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 감사합니다. 이런 칭찬해 주면 금방 들죠, 진짜. 네, 너무 편하게 해주신다. 그렇다고 너무 막 자신만만하면 안 돼, 운전은. 또 너무 막 자신만만하면 안 돼, 운전은.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 이게 방어 운전이라는 게 있어, 방어 운전. 네네네. 그러니까 너만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야. 아.
옆회차, 왼쪽차, 오른쪽차, 뒤에 차들 백미러로 가끔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렇게 뭔 조언인지? 차에서 잘 안 자요. 아, 거기서 수다. 약간 카페 느낌이야, 차 안에. 그 지석진 씨가 10년 전부터 꼰대가 되지 않겠다 이런 걸 다짐을 했다고. 내가 물어봤어요, 재석이한테. 나 꼰대 이미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아~ 재석이한테 야, 꼰대가 뭐냐 그랬더니 형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이렇게 꼰대구나. 근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난 내가 꼰대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꼰대가 뭐예요? 형이, 꼰대, 형이. 꼰대. 타이밍 좋았어. 아니, 왜냐면 저 오늘 타이밍 기가 막히네. 감각이 있네. 재밌었다. 미래가 촉망되는 예능. 재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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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꼰대고 뭔가 이렇게 말이 많아. 나는 좋아해.